휘장은 이걸 사용했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본 상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왜 이렇게 집행을 빨리 했냐면 그 지금 자 마늘이 수확돼서 곧 공판장 개장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을 의논코자 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 뒤에 그 부분은 전년도에 그 우리가 마늘이 공판되기 전에 우리가 그 먼저 그 공판장에 현수막도 게시하고 각 농가에 사용할 수 있는 그 각 농가에 사용할 수 있는 이게 합천 돌마늘 한 것만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상의도 드리고 그 이제 회원수가 이제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걸 그 지역으로 갈 거냐 이제 황금을 얹고 돌마늘 갈 거냐 그걸 결정해 주시면 이게 필요한 분들은 이거 제가 그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지금 써다 남은 거는 그냥 이것도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의논해 주시면 이걸 이 우리가 그 마늘 공판할 때 우리가 그 공판장 출할 때 앞에다 이렇게 망에다 이렇게 걸어두면 그리고 그 우리가 걸었을 때와 안 걸었을 때는 품질 그 고온도가 다르고 그 다르다는 거죠. 키로에 50원 드릴게요. 키로에 50원. 예. 예. 키로에 50원 드릴게요. 예. 그러면 그 그리고 또 다른 분 키로에 50원 더 준다는 소리는 저보고 하라는 이야기를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요 이제 그렇게 했으면 이 그 자체를 문안을 어떻게 쓸 거냐 회원이 늘어가지고 작년도 있는 걸 쓰고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이제 황금알농법 돌마늘 지역을 빼든지 어쨌든 지역을 뺐으면 좋겠네요. 그렇지. 예. 황금알농법 돌마늘 기준이 났습니다. 예. 지역을 빼고요. 예예.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버려. 아니 대만산은 대만산 스펜서 대사. 그건 뭐 큰 의미가 없는데. 규명하는 거 아니까. 예. 규명하는. 요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럼 글 쓰기죠. 예. 그렇죠. 황금알 농법 학구에 쓰는 밑에 돌마늘. 예. 제가 망에다 붙인다 말이야. 근데 저걸 달아놔야 돼. 무슨 헬스에 올라가야 돼. 한참 기다려야 돼. 작년 가서 공판장에 경매사 안 만나봐야 되는데 황금알 농법 비용 와있다고 또 안 살라칼라. 그 저거를. 비용 와있고 저거 안 살라칼라. 저거를 이제 그. 전에 그 우리 그 현수막으로 저걸 했거든. 현수막으로 좀 네. 작게 해가지고 이제 끌어놨는데 그걸 해소를 하기 환장하겠는 게 그래 해소를 안 하려면 저렇게 만들어 놓겠어. 그냥 뭐 해가지고 내비로 오프로 그래 해소를 하면서 친구를 벌써 보내니까 뭐 많이 일해서 해소를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저리 만들었다니까. 아니 뭐 현수막 갖고 그럼 또 해소할 때 그거 끌어놨다 다 볶아 오면 되는데 뭐 근데 방금을 넘고 돌마제라고 하면 김에 좀 저렇게 저렇게 이제 그 저렇게 이제 글을 쓰고 참여는 저것도 뭐 자세히 봅니다. 당연히 이 마늘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자세히 봐야. 그 실제로 그 농사를 그 제대로 하신 분들은 딱 보면은 고가 높고 마늘 품질 좋으니까 안 좋은 거죠. 저거를 안 쓰고 안 써도 보는 거는 다시 보면은 정확하게 보면은 좀 더 주지만도 그래도 뭐 그 저걸 보지 않는 그림도 좀 이해하고 이렇게 저게 이제 보면 한 해 지나고 2년 지나고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저걸 황금알농법으로 짓는 거는 이제 황금알농법을 써서 공장에서 까보고 이렇게 뭐 물건을 써본 사람들은 황금알농법으로 해준 사람들 거는 아무래도 좀 밖에 일반 거보다는 낫더라는 인식 자체가 그 이름표를 그 붙이는 거를 저는 이제 그 공판장에 가면 이름표를 그걸 붙여주잖아요. 저는 그걸 안 붙이고 그 제 명함을 파가지고 마늘 속에 넣었어요. 마늘 속에 넣으면 뭐 단기간에는 그걸 모르겠지만 또 세월이 지나면 이제 그 분명히 명함 속에 이름이 나오니까 이제 금진 내에서 이제 방금 박스도 우리 명함 다 빼라.
빼라. 다 빼고 이제 현수막 다 제거하고 올해는 다 뺐어. 그 지금 그 우리 그 황금알롱법에서 그 이게 요렇게 하는 그 무슨 그 작년이나 우리가 2년에 걸쳐가지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그 공판장에서 평가를 그 일부 받은 걸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 또 안에 망 안에 있는 거를 명함을 새겨가지고 황금은 그 명함을 새기가 또 있는 방법, 개인의 명함을 그 두 가지를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그렇게. 그럼 우리가 글을 그냥 거기다가 바로 그 명함을 한 장 이어버리면 되니까 망에다 글 쓸 필요 없이 일반 공판장에는 그게 다 수용되니까 그 명함을 명함은 그 5천장에 그 45,000원 택배로까지 합해가지고 한 5만원에 들어갈 것 같아. 그 우리 명함을 써도 되고 말을 망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금 요렇게 된 것도 있고 새로 만들면 이제 옆으로 만들겠더라고. 그렇게 지역 빼고 이제 지역 빼고 황금알롱법 얼마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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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걸로 마크도 아까 황금알 마크도 안 넣게 네. 여기 황금알 하나 이렇게 네. 황금자를 금색깔로 써요. 네. 여기 빨간으로 써요. 예. 예, 이게 저 이게 이 색채 속에 배열하는 게 색이 바뀌어 버려요. 이게 맞추기 어려워요. 아까 우리 그 우리 상태 여기는 바닥 그 은색이지 않습니까? 은색. 여기는 그 색채가 입히기 좋은데 이 바탕색이 깔려버리면 색채 입히기가 좀 뭐해. 요건 좀 바탕색이 깔려버리기 때문에 색채 입히는 게 조금 그 부족합니다. 요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요 빨간 바탕이기 때문에 금색을 써도 다른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요거는 예. 지금 이쪽에 여기 있는 것들이 합성값 그게 그림값 합성값 그러면 그 각 지역에서 그 어느 정도 필요한 양을 이야기해 주시면 그 양을 만들고 그럼 우리 그건 어쩌겠습니까? 그 현수막 저쪽에 그 농협이 그 창릉 이방농협하고 창릉농협하고 농협 안에는 우리 현수막 못 걸죠? 안 되고 바깥에 한 군데 두 개씩 대한민국 뭐 경매하는데 오픈하는 대한민국 오픈하는 그 갑니까? 예? 갈 사람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7월 1일부터 하잖아 예, 그러면 거기하고 세 군데 합천도 가는데 합천대 그러면 네 군데 예, 네 군데를 하는 거 7월 1일부터 혹시나 경매장 가시는 우리 회원분들 회찰 그 단가가 나오면 밴드에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지역이 멀어서 저희는 농업에 보이소 그게 소원 나옵니다 농업에 밴드에 올려주시면 이름을 할 때 이름을 그 뭐냐 공판장에 바로바로 못 가시는 분들도 참고가 되니까 그렇지 네. 네 해줄게 해줄게 네 그러면 천안에 가시는 분 경매가 얼마 나온다 이걸 알면 또 준비를 해갖고 또 판매를 하러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오늘 마늘 올해 마늘 그 전망에 대해서 아시는 분 말씀을 좀 해주시고. 강의장님, 그 이야기 한번 들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뭐야? 마늘 올해 시세 전망. 냉동협회 회장님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대충 한번 해주시죠. 그 사단법인 그 한국 냉동 그 창고 그 냉동 그 회사 그 전 그 회장님이 성함이 김석규 씨더라고.
그죠. 얼마 전에 저 우리 저 합천 세남부 농협에서 양파를 10만만 수출을 대만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 양파 업자를 모시고 오는데 냉동창고 회장이 이제 그분을 모시고 왔어. 그런 양파 이야기 하다가 아마 양파가 마늘이 올해는 더 어려울 거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